공약이 500명을 뽑아가지고 3년 동안 실험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안심소득. 아니, 천만시장이 500명 뽑아가지고 3년 실험한 것을 대표 공약이라고 자랑하면 그거 쓰겠습니까? 아니야! 아닙니다. 말도 안 되잖아. 네. 저는 19세부터 29세까지 60만 명에게 3천만 원씩 이자 없이 원금으로 10년 불안상을 하도록 초기 자금을 대출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천만 시민에게 100만 원씩 나눠주고 60만 청년들에게 3천만 원씩 무이자 원금으로 빌려주겠다는 이런 스케일하고 500명 뽑아가지고 3년 실험하고 청년 상하로게 500명 뽑고 서울은 1000명 뽑아가지고 이게 찔끔찔끔하고 실험하고 있는 것과 스케일이 같습니까? 다릅니다. 좀 클래스가 다른 것 같죠? 네. 제가 머리도 더 크고 키도 좀 크고 제가 네. 이 UN 본부를 유치하는 것도 클래스가 다르잖아요. 쉬운 일 아니죠? 네. 재개발 재건축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우이 방학선 전철부터 시작해서 정말 강북 횡단선 그러니까 이 목동에서부터 청량리까지 네. 25km가 피터의 강북 횡단선과 강북선, 동북선, 우이 방학 신설선 이런 이 지하철이 강북 지역에 촘촘하게 들어가서 제가 오기영 의원이나 우리 천준호 의원이나 다 힘을 합해가지고 강북 어디나 역세권이 되도록 좀 촘촘하게 이 정전차를 집어넣어서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강남에 비해서 좀 부족했던 강북이 대폭 지하철 인프라가 강화되어서 우리 도봉산을 찾는 분도 더 쉽게 찾게 만들고 우리 강북이 역세권이 다 돼서 자산가치가 상승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오세훈 후보가 TV토론을 허재할 때는 허재 않고 막 쓸데없이 나를 공격만 하고 있는데 뭐 실현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세훈 후보 머리로는 실현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바꿔야 되겠죠? 네! 송영이한테 시켜주면 할 수 있다는데 왜 자기가 실현 불가능하다 그래. 자기 머리로는 안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삼선이라 해가지고도 뚜렷한 게 없잖아요. 삼선 시장을 했는데 생각나는 것은 무상급식 안 하는 거. 세비 둥둥성. 네, 강남역하고 광화문이 물바다가 돼서 오세이돈이란 말을 듣게 된 거, 우면산 산사태 난 거, 용산 참사 난 거, 예. 뭐 이런 것만 기억나지. 차라리 이명박 대통령 때는 그래도 청계천이라도 만들고, 뭐 버스 중앙 차선이라도 만들고, 뭐 서울 숲이라도 만들고 뭔가 좀 예. 보여주는 게 있었는데. 맞아요. 오세훈 후보는 계속 지금도 그림만 그리고 있어. 이렇게 계획을 만들었다. 다 그림만. 삼선 시장이랑 하고 그림만 그리면 되겠어요? 송영길을 바로 시켜주면 천만 시민한테 백만 원씩 나눠준다니까.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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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 오세훈 후보님은 세 번이나 시장했으니까 국회로 보내고 저는 국회에서 5선했으니까 이제 국회는 제가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초선의 심정으로 서울시장이 돼서 우리 오기영 의원이 초선은 얼마나 열심히 뜁니까? 오기영 의원처럼 초선의 심정으로 초심의 처음처럼이라는 그 소주 이름처럼 그런 참신한 마음과 열정적인 자세로 서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민주당을 좀 살려주세요. 민주당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송영길이를 서울시장 만들어주면 민주당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 푸른 민주당, 정말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 푸른 서울, 블루 코리아, 블루 민주당, 블루 서울, 블루 오션을 만든 푸른 물결 송영길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길. 사인도 받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같이 찍으시죠. 아니, 우리 아, 나 쟁피해. 쟁피해? 어. 그 주변에도 많이 좀 알려주세요. 아, 우리 남편이야. 당원이잖아. 아, 그러세요? 당선되냐? 민주당 당원이. 아유, 더. 셋? 주변에 응원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찍어다. 주변에. 일당 배. 전화하기. 전화하면 이긴다. 예. 네. 공공의료 합충. 네, 실업 4월에 팬데믹.